네, 월간 현재 생생한 시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르니까 좀 시황 준비하기 저는 수월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어떤 기조적인 상승 무드를 표시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동안 하방 포지션이 쌓였던 게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악재로서 영향력이 많이 줄었네 하고 쇼커버로 그러니까 공매도를 청산하는 환매수로 오른 것이냐, 요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도 이런 날 개장에서 1% 이상 갭 상승 출발 못하면 그건 진짜 그런 시장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뭐 1% 정도는 오르겠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반등의 주식을 팔고 혹은 또 그동안 물려 있었던 걸 좀 비중을 줄이는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이럴 때 올라타가지고 다음 주 G20 정상회담까지 쭉 달리느냐, 이거는 솔직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 양쪽 중에 굳이 조금 비중을 높게 봐야 된다면 소장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제 무조건 지금 현재 시장이 현재도 너무 앞서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반등의 비중 축소 의견을 저는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베어리시 하잖아요. 평소에 좀 약간 그렇죠. 스케프티컬한데 네. 사람들이 너는 그럼 도대체 주식을 언제 사냐라고 하면 그거는 저희한테도 공유 안 해주시고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해주시고 정말 나만 아는 정보라면서요. 저는 약간 워런 버핏처럼 네. 진짜 뭐 다 죽었네 뭐 검은 무슨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 몰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몰래 있다가 그거를 사시려고 일부러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리려고. 그렇게까지는 좀 너무 미제 승량이라고 해서 시장에서까지 그런 저 하이에나를 몰고 가는 건 좀 그렇고 네. 저만의 어쨌든 역발상 투자법이다 이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뭐 그러니까 저희가 또 집이 본적지가 충청도인데 뭐 그런 어떤 지역적인 영향인지 개인적인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시장의 어떤 숨은 내면을 파악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이런 관점으로 항상 바라보는 그런 편이어서 오늘 시장도 뭐 과대하게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덜어내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뭐 G20도 그렇고 20 이렇게 대표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20에 대한 이야기네요. 더 마켓닷컴의 닐 윌슨입니다. 20이 이보다 더 비둘기적일 수는 없다. 올해 중에 유동성 완화 이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다. 다음 회의 추가 양적 하나 논의할 것. 트럼프가 속상하겠어요. 저라도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예. 드라기가 치고 나갈 줄이야. 예. 그 영화 제목이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거 오늘 그 영화 제목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as Dovish, as it gets. 약간 이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에서 네. 이보다 더 비둘기파적일 수는 없었다. 거의 비둘기의 끝판왕까지 갔다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솔직히 지난 22회의만 해도 내년 어쨌든 중반까지는 금리 인하는 고려 안 하고 금리 동결로 유지를 하겠다. 혹은 관망하겠다 이런 자세였는데 바로 3주 만에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도 올해 좀 뭐라도 좀 연말이라도 좋으니까 실망했었잖아요. 힌트라도 좀 줬으면. 근데 이 기대에 갑자기 부응을 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뭐 OMT든 LTR든 그 ECB 전매 특허의 그 약간 그 앞에서 사면서 뒤로 좀 정리하고 약간 이런 이상한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드라기 총재 연설 나오자마자 유로화는 이제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을 했고 유럽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걸 보고 또 배가 아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G20에서 환율 관련 얘기가 또 한번 나올 어떤 불을 지피지 않았냐라고 보고 반대로 또 그 앞에서 이제 ZEW 지수 네, 얘기하셨지만 진짜 유로존 경제가 진짜로 이게 병세가 심각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솔직히 유로존 경제 상황을 보려면 도이체뱅크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도이체뱅크 실적 보고서 보면 아직도 맨날 감원, 그다음에 부실자산 상각. 그래서 진짜 지난 서프라임 때 얼마나 빵꾸가 크게 났길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렇게. 그러니까 도이체뱅크의 실적이나 무슨 감원 얘기 이런 걸 들으면 진짜 유로존 경제는 아직까지 회복하건 좀 요원하구나. 진짜 빈 박스가 조금 잘 포장되어 있는 상태일 뿐이지 안에는 지금 들은 게 없는 상태라는 게 지금 유럽인 거는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체뱅크가 주가가 다시 회복되고 실적 보고서에서 어떤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야 비로소
유로존의 어떤 경기 전망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트럼프가 약간 속상하고 약간 분한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런 건 원치 않는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유로화에 대한 공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도 저희는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그럴 궁금하네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물론 교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실 유로존하고의 교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나토 묶여 있지, 뭐 그다음에 이 얼마 안 남은 지금 FTA, 뭐 WTO 이 비준에 유럽하고 상당히 좀 이 비중이 높아요. 그 앞에 글로벌 탑뉴스 보셨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시장 경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유로존은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이 될 만한 이제 적수인 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ECB를 결국 공격해야 FOMC의 어떤 영향력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와 파월은 제가 봤을 때 배역이 나눠져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곳을. 예. 예. 그런 사이가 꼭. 징그러워 갑자기. 두 사람 얼굴 생각하니까. 예, 여기서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하고 네. 주 20 이야기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계세요. 네. 주 20이 오늘 핵심이에요. 예. 핵심 하시고 퇴근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슬레이트 스톤월스 로버트 파브릭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G20 회담은 뚜렷한 호재다. FOMC 직전 안도랠리 플러스 증시 급등, 무역전쟁 공포 제거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득실. 지금 이제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사람은 이제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인데 사실은 이번 이제 FOMC에서 그 369 12월에 나오는 프로젝션을 좀 낮출 거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낮추면서 왜 낮췄느냐? 아,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좀 센티먼트가 많이 떨어져 있고 글로벌 교역량 둔화도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고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고 원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역 협상이 저렇게 다시 타결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런 멘트를 예정된 멘트를 하면 트럼프가 야, 너 지금 우리 좀 트럼프 시진핑 G20에서 만나는데 그 회담 안 될 거라고 좀 초치는 거야? 뉴스 안 보니? 뉴스 안 보니? 이거 좀 분위기 바뀌었는데 이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모른 척 하자니 시장에 너무 금리나 기대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그럴 수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주일 뒤의 상황을 본인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막 그 경기도나 우려를 얘기하면서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보이고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줬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이 타결됐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은? 그럼 또 7월 달에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러면 또 자기도 이제 또 연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어쨌든 지금 FOMC 직전에 보통 금리 인하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얻어내려는 FOMC 직전에 증시가 항상 안 좋으면서 막 앓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막 자해 공갈을 하고. 근데 이렇게 FOMC 직전에 안도렐리에서 증시가 급등 나오고 무역전쟁의 공포가 제거되니까 과연 시장에서는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상승은 약간 좀 오버스러운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도 이 뷰랑 네. 약간 비슷해요. 비슷하세요? 뭐 회담해가지고 확대 회담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특별한 게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냥 만난다고만 해가지고 무역 협상 뭐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라고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좀 오버스럽지 않나? 그렇죠. 뭐 명앵커도 뭐 그렇고 저도 약간 그런 편이죠. 우리가 또 약간 너무 또 생각과 기대가 앞서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사이 한 번을 만나도 애를 몇 명 낳을까까지 고민하는 그러다가 이제 또 사귀는 사이에 카톡을 보냈는데 한 시간 이상 일자가 안 없어지면 혼자 이별을 준비하는 일자가 없어졌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나 혼자 끝난 거죠. 그러면 그동안 받은 선물인데 박싱 들어가는 거지. 박싱 데이야 그냥. 박싱 데이. 근데 이렇게 좀 까다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헤드라인은 파월 이보다 더 비둘기일 수는 없다. 이런 헤드라인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봐요. FOMC.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의 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이 돼요. 아 이거 그러네요. 미중 정상회담 기대할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 파월이 좀... 진짜 힘든 자리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오늘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그냥 정서적으로 봤을 때 힘들겠다고 하지만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그 우리 같이 미천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저는 뭐 누가 맨날 뭐 이재용 불쌍하다고 너무 우스워요.
그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그냥 여기 기어가는 개미 정도로 생각할 그래요? 텐데 뭘 불쌍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네. 미천한 저희가 FOMC 경제 전망. 글로벌 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 좀 확인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가죠. 자, 미천한 저희가 세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 캐피탈의 리서치예요? 뭐예요 이게? 바클레 리서치 보고서. 자, 힘내세요. 6월 죄송합니다. 개미라서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6월 FOMC 경제 전망 대부분 하향 후에 7월에 0.5% 포인트, 9월에는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지난 12월에 금리 인상 되돌려야 타당하다. 이 지금 또 설레발 분석의 대표가 지금 바클레이 캐피탈의 보고서인데 이거 세 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면. 일단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은 사상 최단기간의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2월 금리 인상은 잘못된 것이다.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끝나고 이제 거의 지금 이제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7월에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7개월 만에 접어드는 건 연준도 실수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을 되돌리는 0.25%. 거기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를 더해서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9월 가서 또 내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끝. 마지막으로 지금 신빙성 없는 얘기. 자, 마지막 거 하죠. 평냉 먹고 있는 시진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네, 북한 이슈 마지막으로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센터 캐티 스탈라드 블랑시입니다. 시진핑, 북 트럼프 빈자리 차지 욕심, 하노이 북미 회담 브리핑 예정도, 북한 세계 핵심 지도자 방문 대대적으로 홍보 중. 그 이분이 굉장히 그 외모와 다르게 강성이고 지금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여성 치고는 드문 북한, 러시아, 중국 전문 기자. 와, 멋있으시다. 어쨌든 이분이 그 국제 정세 특히 이제 동북아 쪽에 강한데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의 빈자리를 차지할 욕심을 갖고 있고 그거 있잖아요. 새벽 2시는 전남친 타임 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사이가 좀 안 좋은 커플만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약간 빈자리를 파고들려는 그런 러겐커 같은 소장님이시네. 지금 부산 지금 그래서 시진핑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북한 카드 때문에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진핑이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를 또 트럼프가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시진핑이 결국은 또 트럼프한테 어항 속 매기 효과 같은 매기가 돼버릴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G20부터 22 뭐 북한 핵심 이슈들 쭉 둘러봤습니다. 예.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예. 김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퇴근하십시오.